기획대로 지금 딱 가운데입니다. 여기가요. 그러면 우리가 오장육부가 든든하고 건강해야지 전체가 다 건강하지 않습니까? 그래 여기는 여러분들이 다녀만 가셔도 건강은 물론 하시는 일도 숨도 잘 풀리고 잘 되실 겁니다. 왜 저 전국에 여행을 하시다가 보면은 사찰들이 거의 다 동쪽을 바라보고 있어요. 그렇죠? 그래 이제 그 서출동료수는 장군수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. 그래 여기는 오셔서 꼭 물을 마시지 않아도 그 자연에서 그 에너지를 품어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접하고 가면은 여러분들 건강 하시는 일도 잘 되실 겁니다. 어때요? 네. 네.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기를 제가 여기서 쌍수부와 계속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. 정말 잘 오셨어요. 아 여기 있다던데. 벌써 여기 향기가 풍기잖아요. 굉장히 풍기가. 이 자연이 얼마나 싱그럽습니까? 네. 네. 항상 이 우리 무주 부천동에 봄과 여름과 가을과 가을, 겨울 아주 사계가 뚜렷합니다. 봄은 봄대로에 그 철푸기 계곡에 피고 자연의 그 실록이 피어날 때 아름다움, 또 여름에 그 시원함과 그 녹은 방초가 우거진 것, 또 가을이면은 그 다른 산과 좀 차별화되는 것이 여기는 초음 쳐면서 시냇마을 고풍다가 이렇게 단풍이 들고 있어요. 그리고 겨울에는 설화가 만발하여 더욱더 예, 정말 한 번 더 오고 싶은 그러한 고규산 무중천동 계곡이 되겠습니다. 어사길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.